뿌리교육재단은 지난 5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하는 모국연수단 70명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지난 5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2차 모국연수단 참가 있는 70여 명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 갔다 와서 소위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인에 대한 그 정체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늘 면접을 하는 이유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이 모국연수단 면접에 참여했으며 이번 시험은 학생 각 부모의 관심도와 학생의 언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며 필기와 면접 시험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에서 애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한국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보내면 여러 군데도 방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말 읽고 그 다음에 붙을 것 같아요? 뭐? You gonna make it or not? 몰라요. 가고 싶어요. 심사를 걸쳐 선발되는 70여 명의 연수단은 7월 18일에서 29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머물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견학교육을 받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견학 위주의 일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계획입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